일단 두 남 먼저. 게임 자체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끌게요. 소리 잘 들리고요. 옵션 들어가서 한국어 있네요. 소리 높음, 품질 높음, 소리 꺼짐 켜짐 밖에 없고, 소리 조절은 별도로 못하고 두나라고만 있네. 다크소울 느낌 나네요 살짝. 왠지 모르게 왠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스테이지 오 32까지 되게 많다. 이거 칼은 뭐지? 옆에 1표시가 있는데 무기, 목재, 곡괭이, 도끼, 방패, 무기 종류가 되게 많고 도구도 그렇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밑에 광고 보라는 것도 있고. 플레이 한번. 되게 독특한 게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터치를 위로 하면 위로 가고, 밑으로 하면 밑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는데, 터치만 해서는 되고, 터치만 하면 앞으로만 가고, 슬래시를 해야지만 앞으로 가는 쪽으로 되어 있네요. 나무 도끼 하나. 도끼를 이용해서 나무를 베세요. 버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때릴 수가 있나 보네요. 똑같이 슬라이드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도롭고. 목재도 없고. 곡괭이를 이용하여 암석을 채취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캐는 건가 보네요. 무기가 필요해. 이렇게 두고 피해야 되나 보네요. 아, 범위가 있네. 약간 크아 느낌 난다. 이렇게 보니까 또 박스를 부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세요. 밑에 제작하라는 게 보이죠? 무기 만들기, 아까 전 목재 얻은 걸로 만들고 부수면 되네. 오, 닭은 잡질 못한, 닭 잡을 수 있네요. 닭 잡아서 딱히 뭐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행운을 빌어요. 이렇게 해서 튜토리얼을 넘기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좀 불편하다. 차라리 그냥 나무 깨도 의미 없긴 하지만. 슬래시를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슬라임 못 잡을 것 같고, 피도 별로 없으니까. 우와, 무슨 소리야? 힘들다. 게임이 되게 힘들다.
스테이지가 달라지네요.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주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브로드소드도 얻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얻어주고. 브로드소드로 하긴 좀 그러니까. 하트 하나 더. 오. 이거는 부술 수가 없나 봐요. 부술 수가 없네. 아이고.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버섯, 버섯.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재료, 물약. 버섯이 몇 개 정도 필요하네요. 오. 오, 나쁘지 않다. 3코인. 그냥 멈추나요? 멈추진 않네. 아. 오케이. 일단 먹고. 아, 무기가 없어졌다. 무기 만들러 가야 되네요, 다시. 스켈레톤이 자꾸 따라오는 것 같은데. 오. 그래서 이거 목재 10개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그거 뭐냐 물약 먼저 만들고 물약으로 회복을 하고 오케이 사운드만 조금만 더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운드가 뭐랄까 배경도 없고 목재가 8개 있네요. 목재가 10개. 브로드소드 다시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갑시다. 웬만한 나무랑 나무는 다 부수고 가야 되네 이 게임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불구덩이 나오는 것이고.
오케이. 좋아. 나무 투구. 투구 꼈네요. 슬라임은 왠지 모르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네. 별거 없고. 오케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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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갑시다. 아, 일단 나무 좀 캐고. 나무 캐서 소드 만들기 쉽게 좀 가져간 다음에 갑시다. 이게 지형을 잘 봐야 되네. 오케이. 나무가 지금, 이건 뭐지? 끈? 끈은 어디서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네. 오! 나무 브로드 쏘더라고. 잠시만. 뭐지? 나뭇가지. 매우 빠름. 아, 브로드 소스가 없어진 거야? 아. 무게를 두 개 주운 거네. 같은 분류인데. 잠시만요. 무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2, 느림, 밀쳐내기, 내구도. 2, 매우 빠름. 일단, 브로드 소스로. 없죠? 롱소드, 오! 잠시만요. 롱소드는 뭐지? 내구도 20? 기네요. 오, 괜찮다. 뭐 더 없으니까 일단 가죠. 좀 불편하긴 하네요. 근데 조작감이 살짝. 타운. 타운에서 15 코인으로 뭔가 살 수 있나 보네요. 일단 손으로 다 부숴가지고 브로드 소드 만들 수 있게 한 다음에 오. 아, 근데 좀 오케이, 터치가 좀 더 빠르긴 하네요. 아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네. 나무 많아, 나무 많아. 나무 많아, 나무 많아. 오케이. 버섯을 좀 더 주워야 되는데, 버섯이 좀 더 안 보이네요. 나무 많아, 나무 많아. 이때 롱소드 쓰면 안 됐었는데. 뭐 집? 집은 뭐 다른 별도의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무기를 사용 못하게는 못하나 보네요, 이게. 오. 롱소드 훨씬 더 좋죠. 차라리 수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군. 괜히 받은 듯한. 아이템 제작이 무엇보다 중요해.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가니까 그냥 바로 사버렸는. 목재. 근데 이게 또 죽으면은 아마 이게 없어질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살짝 좀 불안불안한데. 준비됐어요. 오케이. 일단은 포션 하나 만들고 갑시다.
그리고 또 이거 무기를 그 장비를 사야지만 이게 또 만들 수가 있네요. 아까 전 돌방패 없었는데 돌방패 레시피가 생겼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돌방패 레시피가 생겼네요. 하나, 둘, 셋. 나무는 캐고 갑시다. 설마 나무도 때리는 건 아니겠지, 나중에. 오케이. 나무도 때리네요. 설마 했는데. 아예 아파라. 일단 먹고. 롱소드, 브로드소드 두 개네. 일단은 브로드소드 쓰던 거 들고 가는 게 훨씬 낫겠죠. 다른 애들 잡아도 뭐 주질 않으니까. 대각선으로 때리는 게 훨씬 더 좋네요. 오케이. 무기 다시 주우러 갑시다. 다시 롱소드. 이게 조이스틱 같은 걸로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뭔가 자꾸 슬라이드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만 조작감만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30이 무슨 30을 뜻하는 건지도 안 알려주고. 일단 컨트롤은 되기는 되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아이고. 일단 롱소드 다 써가니까. 돌도 부셔가지고 나중에 돌방패도 만들고 좀 더. 브로드소드 들고 갑시다. 포션 만들 수 있죠. 포션도 만들어 봅시다. 포션 만들고. 컴온. 아이고 아파라. 와 진짜 아프네. 돌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레시피가 꼭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와 제가 오케이. 일단 왕 잡았죠? 왕 잡고. 오, 돌브로드 소드.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쟤한테 왠지 모르게 한방 맞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나무 다 부수고 가겠습니다. 나무 다 부수고. 나무는 정말 많은데 딱히 뭐 쓸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나무로 HP 회복하는 걸 주는 것도 아니고.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아쉬운 부분. 코인은 아마도 이게 게임이,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끝나도 여기서 한번 죽어도 다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쓰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따로 버튼을 만드셔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듯한데 왜 슬래시로 하셨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픽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오케이 포션도 주네요. 다른 사람한테도 한번. 어 코인 주네요 그냥. 나머지도 다 부수고. 파밍 게임이네 파밍 게임 그냥. 밑에 버섯 하나 더 있으니까 버섯만 가지고 가고. 오케이 버섯으로 밑에 폭탄 하나, 아 폭탄이래 포션 하나 만들고. 돌검 레시피 한번 보죠. 돌검 레시피는 지금 이렇게 돌 10개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네. 돌 6개에다가 목재. 목재 6개. 돌 6개, 목재 6개. 나쁘지 않네요. 돌이 여기 없죠? 네, 갑시다. 포션 하나 먹어두고. 문 혼자 가. 스테이지 지금 몇이죠? 스테이지 3? 오케이 바보. 골렘도 있네요. 와 신기하다. 목재를 주는구나. 쟤는 또 목재를 주네요. 신기하게. 상자가 여기 있으니까 보고. 상자 열어보고. 우와 포기하죠. 매우 아쉬웠던 부분. 아, 네, 어서오세요. 두나라는 게임이에요, 두나라는 게임. 모바일 게임이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거 폰 게임을 하려면이 제가 또 폰을 계속 보면서 해야 돼서 채팅을 제대로 못 보네요. 두나라는 게임이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카테고, 게임에 보시면은 그 구글 인디 페스티벌 우승 후보작이라고 해서 게임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조작감이 좀 별로긴 한데 나름 뭐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3개. 그래도 일단 좋은 거는 뭐 상대방도 함정에 걸린다는 게 좋긴 하네요. 딱히 뭐 오케이. 오 젠장.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몇 스테이지지? 오 깜짝이야. 와 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많다. 와 너무 많다. 1스테이지에서 죽었다고? 스테이지 선택해서 한번 해볼게요. 3스테이지까지 깼으니까. 밑에 아이템을 랜덤으로 주네. 어 밑에 이거는 무기랑 이거는 랜덤으로 주네 그냥. 포션 먹고 피해주고 오케이. 오 미친. 버섯 먹고. 아 이게 아닌데 옆으로 가봐. 아니 아 이게 슬라이드가 잘 안되네. 슬라이드가 너무 잘 안 먹히네. 10스테이지까지만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되게 힘드네요. 근데 게임이 나무 전쟁 많지. 그러니까 일부러 주워가지고 이거 잠금을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오와 세다. 오 포션도 주네. 저기에서 포션도 주네. 오 세다. 망치가 세다. 일단은 버섯만 다 챙기고 게임 목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니까 그냥 스테이지에 보스를 물리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별도의 알려주는 스토리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그니까 점수 대결도 할 수 있고 그냥 그 맵에서 그 모든 아이템 그니까 맵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랑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조합을 하고 그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상대방과 싸워가지고. 그냥 상대방과 싸우는 데에도 그냥 별도의 보상을 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코인을 주는데 코인으로 그러니까 물론 시작할 때 아이템을 산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또 해당 스테이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서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 이건 또 괜찮네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 보스를 안 물리치면은 또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 어떻게 피했대. 피한 게 신기하다 야. 오 야 어떻게 피했다.
어떻게 피했다냐? 와, 저 골렘 어떻게 이겨? 미쳤네. 아, 컨트롤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하다 보면은 느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얘도 이거 데미지 입을 테니까. 못 넘어가겠죠, 이거? 맞네. 우와우. 아이고, 무기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무기를 또 만들러 가야 돼요. 일단은 회복을 하고. 나뭇가지 생기긴 했는데. 회복 한번더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나이슬리 하죠. 와, 진짜. 컨트롤 너무 힘들다. 아, 못해, 못해, 못해. 가, 그냥. 가, 그냥. 못해, 못해, 못해. 돌이나 캐죠. 돌을 한 6개 정도 얻어가지고 돌칼을 만든 다음에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보기에는 돌력이 하나 더 있네요. 오케이, 돌 3개, 돌 조금만 더. 못 쓰니까 일단 이것도 버리고 갑시다. 4스테이지. 힘들다, 진짜. 이걸로 일단은 나무 좀 캐고. 계속 눌러야 돼, 진짜 이거 하려면은. 물론 다른 아이템 얻어가지고 효율을 좀더 좋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꼭 터치 슬라이드를 꼭 했어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와, 손가락 아프다, 근데. 그러니까 물론 한 손으로 할 때는 되게 재밌긴 한데, 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두 손으로 하고 있긴 한데. 얘한테서 포션 얻고, 닭 없애고, 나무 좀 캡시다. 네네, 모바일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 이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디 게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번에 22일 날에 열리는 행사가 있는데, 22일, 23일. 거기에서 후보작이에요. 지금 거기 행사 가기 전에 한 번쯤은 해봐야지만, 그러니까 거기 개발자 분들이랑도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 얻고. 어? 아, 깜짝이야. 무기 교체하는 거구나. 버그인 줄. 거의 뭐 버그인 줄. 쏘리. 아이템 제작. 일단은 포션 하나 더 만들고. 포션 하나 더 만들고. 브로드소드 하나. 만들고. 나중에 뭐돌 브로드소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코인으로 또 사는 건데. 딱히 뭐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물약도 3개 있겠다, 갑시다. 체력이 늘질 않네요, 더 이상. 포션을 더 먹으면 늘려나. 4스테이지.
돌은 얻고 돌은 반드시 얻어가지고 와 포션을 오케이 오케이 오 아 맞다 와 좋았어